자, 평안한 주말 아침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 한번 열심히 모아봤는데요. 본의 아니게 오늘은 XRP 가격에 관련된 혹은 또 분석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네요. 제가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라거나 그런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또 스킵을 하시면 되시겠죠. 또 화내지 마시고. 자, 지금 현재 XRP 가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한, 물론 비트코인이란 녀석을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 22센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올라가주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진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준비를 해본 소식. 어제 전 리플사 직원이었던 캐서린 콜리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리플사는 이제 전부터 하루 거래량 5조 달러 정도가 되는 외환시장에서 XRP가 사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XRP 레저 상에서 볼륨과 가격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 XRP 레저 볼륨이 1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가격은 20센트. 만약에 리플사가 이 외환시장의 50% 정도를 장악할 수 있으면은 3조 달러 정도의 볼륨이 XRP 레저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 가격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참고로 이 정도 상승은 295만 8,690%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XRP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폭망,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이런 기사들도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XRP 가격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0% 하락한 상태다. 딱 읽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빨간 약을 좀 발라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석가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이 차트를 보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이 XRP를 가장 좋아했었던, 정말 정말 좋아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특히 2019년에는 어떻게 됐죠? 이 가격 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XRP를 던지고 욕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앞으로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 조짐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종종 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악플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이 지치면 지칠수록 그것이 바닥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좋다라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귀찮고 피곤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한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내가 드디어 XRP 가격 움직임의 미스터리를 풀었다. 언제쯤 올라갈지 알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요. 바로 마법의 똥대포, 똥선생입니다. 예, 압니다. 이 똥선생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항상 이 불평,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동시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싫어하시면 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똥선생 같은 경우는 트위터상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딱 제목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죠. 17센트까지 XRP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석을 남겼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그가 예상하는 움직임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XRP는 하락형 쐐기상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추세선, 여기에 맞을 때마다 XRP는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졌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이 다시 한번 바닥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데, 이때쯤 보면은 가격이 17센트 정도가 됩니다. 자, 이 하락형 쐐기는 67% 이상의 비율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자, 다음에 이어서 그는 맥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맥디 역시 2016년도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맥디와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이것은 상승 다이버전스, 앞으로 조만간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XRP에 대한 매도 압력은 2018년도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여기 밑에 보고 계시는 이 축적 및 분배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은 지난 9월 XRP 축적 레벨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후로 계속해서 매집이 일어남과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지금 이 부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가 이야기한 대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매집 축적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XRP 가격이 앞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기술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 바닥을 찍고 이 추세선을 뚫고 다시 한번 추세선을 확인한 후에 상승하게 됐을 경우 목표치는 1달러 정도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이 이제 미스터리를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러한 가격 분석이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이것은 절대로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석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새로운 관점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켜봐야겠지만은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사업이 크게 성공했을 경우 XRP가 더 많이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자, 그런데 기술적인 분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똥대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은 상승 같은 경우는 한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정도부터 바닥을 찍은 후에 올라가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 비트코인 움직임을 또 잠깐 보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스테리는 풀린 것인가?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시간이 가게 되면 알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매집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똥대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모으고 있는 것인가? 부디 그렇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XRP 대규모 이체가 일어났었습니다. 1억 5천만 개가 익명의 지갑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가 스프링을 통해서 투자를 한 게임 개발 회사 포르테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리플사가 주최를 했었던 UBRI 행사에서 이 포르테의 공동 창업자가 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 제작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의 게임 운영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지난 10년 동안 다른 비즈니스보다 게임 산업이 더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기존 게임 산업에 사용된 기술은 게임 개발자들과 게이머들에게 그것의 한계 때문에 최대한의 좋은 경험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은 효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가 있으며, 게임의 경우 게임 내에 있는 여러 디지털 자산, 이 자산들에 대한 소유자 그리고 아이템들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고, 따라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술을 통해서 플레이어는 서로 직접 거래하고 안전하게 게임 개발자 또는 게시자로부터 보상 또한 받을 수 있다. 포르테는 다양한 블록체인 상에서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프로토콜인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활용하고 이 ILP와 함께 디지털 자산 XRP를 써서 교차체인 상호 운용성, 보안 및 자산 간 유동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개발이 인터레저 프로토콜 그리고 XRP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제 하루빨리 좀 개발을 완료시켜가지고 빨리 상용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죠? 자, 이 게임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디 포르테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법원 소송 관련된 작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리플사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제출하면서 재차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나 XRP가 증권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소송을 걸 기간이 너무 늦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리플사가 제출한 문서에는 정확히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XRP는 일단 증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 있어서 그 부분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XRP가 만약에 증권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소송을 걸수 있는 기간을 훨씬 넘겼기 때문이다. 증권법에 의거해서 3년간의 소송이 가능한 그 기간을 넘긴 후에 걸린 소송들은 자동적으로 모두 다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원고는 아직도 그의 XRP를 리플사로부터 직접 구매했다는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은 혹은 못한 상태이고요. 이 원고 소스택 씨와 리플사는 2020년 1월 15일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훨씬 더 지난 후에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상대조차 할 가치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리플사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질지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팁밤 및 여러 가지 XRP 관련된 앱을 만들어낸 윗세 윈드, 이번에는 XRP 레저 풀 히스토리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앱을 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앱 같은 경우는 리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XRP 레저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노드와 거래 기록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다음 목표는 XRP를 사용한 은행 앱이 있었죠. 숨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의 베타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개발을 해주고 있는 위스의 윈드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재밌게 잘 만들어놨죠. XLP에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딜립 라오 다음 주 월요일 샌프란시스코 리플 본사에 가서 이제 은퇴를 마무리를 짓게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쉽죠. 자, 근데 그가 최근 트윗에서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2019년에 리플사가 세웠던 목표들은 모두 달성했다. 실제로 올해 엄청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리플사는 세운 목표들을 전부 다 달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약 24일 정도 남은 2019년, 마지막까지 좋은 소식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2020년에는 리플사 목표 달성과 함께 가격 상승도 좀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찾고 준비를 해본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광고 영상 나올 때 이것을 끝까지 재생만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광고로 이 토마토 농장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